종잡을 수 없는 남자 최민수가 돌아왔습니다. 드라마 해피엔딩을 통해 안방극장 복귀를 선언한 최민수. 그의 돌발 행동은 제작 발표회 현장에서도 여전했는데요. 사회자를 대신해서 제작 발표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이승현 씨 포토타임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은 뭐 이렇게 방송에 필요한 그리고 보도에 필요한 질문들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20년 만에 드라마로 다시 만난 심혜진과의 호흡에 대해 장난스러운 대답을 해 심혜진을 쑥스럽게 하기도 했죠. 재혼한 겁니다. 네, 심혜진 씨께서는 어떤 마음이신지. 용서하세요. 부끄럽습니다. 굉장히 그 인자한 카리스마가 이제는 몸에서 이렇게 내면에서 막 풍겨 나오는 민수 오빠를 보면서 아, 참 멋지게 잘 늙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재혼해서 되게 반가워요. 하나도 안 늙었더라고요, 혜진 씨도. 그런가 하면 집에서 맞고 산다는 깜짝 고백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. 저는 요즘은 집에서 두드려 맞고 삽니다, 애들한테. 첫째가 복싱을, 권투를 요즘 관심을 가졌는데 가르쳐줬죠. 그러면서 글러브도 좀 사다 주고 했는데 맨날 두드려 맞습니다. 죽겠어요. 하지만 집에서 아들에게 맞고 산다는 최민수에 대해 소유진은 늘 최민수에게 맞고 있다고 고백해 화제를 모았는데요. 대본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, 그거. 맞는 게 없는데 정말 세게 많이 맞았죠. 그래서 저만 보시면 그냥 소품으로 절 때릴 걸 찾으세요, 현장에 오시면. 그래서 대본에 전혀 맞는 씬이 없어도 그냥 아빠랑 붙는 씬이 있으면 아, 오늘 맞겠구나. 예, 네, 근데 그게 애정이라고 생각되니까 안 맞으면 이상하더라고요. 카리스마 넘치는 배우 최민수. 그러나 기인이라 불릴 정도로 독특한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는데요. 그의 돌발 행동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집니다.